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세속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풍요나 번식의 다산, 축복 이런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세속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속화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근데 이건 세속화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신앙은 가장 세속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 선언하는 순간 이것은 가장 세속화적인 의식을 만들어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니게 되고 이 물질세계, 나무나 수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나무일 뿐이고 그냥 짐승일 뿐이고 그냥 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교회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국가에게 다 그냥 양도하는 것을 말할 때 세속화라는 말을 씁니다. 더 이상 특정한 영역이 신성시되지 않는 것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주고 이런 것들은 세속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축복의 표시를 물질로 나왔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결과로 말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구약에서는 물질적으로 말했던 그 내용은 사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하나의 비유라든가 하나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종합하면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가 웰빙, 번영,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구원의 상태는 복지가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가 편중되어 있죠. 불공평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복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구원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의 번영이나 모든 이런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길거리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동량을 하는 것이 축복의 결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불행이죠. 고통이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절대로 그의 피조물이 이렇게 기근과 가난과 불행에 허덕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세속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기가 어렵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